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루미나르 4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르 4가 최근에 4.2 버전에서 이제 4.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추가적인 기능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반가운 거는 어느 정도 속도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어냈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 루미나르를 가지고 본격적인 사진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툴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 루미나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는 속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렸으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루미나르 4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미나르 4.3 버전으로 아직까지 업데이트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업데이트 가능하니까는 만약에 루미나르 4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은 지금 당장 4.3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루미나르 4.3 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가운 점은 속도를 개선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이전 버전 4.2 버전 과 4.3 버전을 비교해서 보자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라이트룸에서 TIFF 파일 거기에다가 이제 16비트로 내보내기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장당 250메가 정도 하니까는 이 파일이 상당히 무거운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내보내거나 저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총 8장의 사진 중에서 인물 사진 3장과 풍경 사진 5장을 만들어진 똑같은 세트를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루미나르 4에서 프리셋으로 만든 다음에 루미나르 4에서는 룩이라고 하죠. 루미나르 룩으로 만든 다음에 풍경 룩과 포트레이트 룩, 그러니까는 인물용 룩을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적용을 해 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전체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되어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TIFF 파일 하나가 250메가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내보내기 하고 불러오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루미나르 룩은 주로 AI 기능들을 위주로 이 루미나르에서 주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I 기능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루미나르에서 작업하는 것들만 위주로 뽑아가지고 이 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로우 파일을 처리하는 속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로우 파일을 처리하는 속도 이 자체는 그 4.2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미나르 4에서 사용하는 카탈로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한꺼번에 편집하는데 4.2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이 4.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루미나르에서 주로 많이 광고를 했던 AI Augmented Sky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 역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이전 버전에 비해 가지고 보다 다양한 예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마스킹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정교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4.2 버전에 비해 가지고 4.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AI 자체도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루미나르의 프리셋이죠. 이 룩을 예전에는 일일이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를 봐야 됐다. 이렇다면은 4.3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클릭하지 않더라도 마우스를 얹기만 해도 즉각 어떻게 사진이 바뀌는지 바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라진 그런 점 중에 하나죠. 그 이전에는 이거를 클릭을 했어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클릭했을 때도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4.3 버전에서는 마우스를 올리는 족족 바로 실시간으로 이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슬라이드의 반응 속도 역시 굉장히 개선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딜레이가 굉장히 짧아져 가지고 잘 느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는 속도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빠른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죠. 특히 이 루미나르4만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루미나르에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 그러니까는 방향성은 굉장히 올바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버전업이 계속되면서 이 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나. 지금 당장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짜잘한 업데이트가 몇 개 있는데 이제 500픽셀에다가 사진을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크롭 기능이 개선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카메라에 로우 파일을 지원한다, 혹은 이제 신규 브러쉬에 이제 마스킹 기능을 개선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 그러니까 한글로 했을 때 이상한 것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 가지고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이 한글이 번역이 되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루미나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촬영했었던 대학생들, 그 중에서 이제 대학 홍보대사라 그러죠, 홍보대사들 한 12명 정도가 찾아와 가지고 학생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달라,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총 12명의 학생들이 이제 3장씩 사진을 셀렉을 해 가지고 그 사진을 동일하게 보정을 해야지 됐는데, 이때 루미나르 4.3 버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 보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루미나르의 인물 사진 보정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개인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다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포토샵만 가지고 했다라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룹 사진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인물마다 피부 보정을 따로따로 다 해야지 됐는데, 그런 것들 특히 얼굴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조정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루미나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루미나르에 가기 전에 모든 사진의 보정의 중심에는 라이트룸이 있고, 그 다음에 루미나르에 보내가지고 피부 보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토샵으로 내보내가지고 최종적인 이런 보정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끝낸 그런 프로세스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학생들 프로필 사진을 대략 한 3,500장 정도 촬영을 해가지고 총 셀렉한 사진이 이제 45장 정도 되는데,
이 45장 정도의 사진을 이 루미나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일관성 있게 이게 사진이 이게 뭐 피부 보정을 어떤 데는 많이 되고 어떤 데는 적게 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포토샵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미나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숫자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작업하고 속도감 있는 작업을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 물론 이 루미나르만 가지고 이 모든 사진을 뭐 셀렉을 한다든지 이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은 저와 같이 이 라이트룸을 중심에 놓고 필요한 기능들만 이 루미나르에 갔다가 오고 혹은 포토샵에 갔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쓸모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루미나르 4.3 업데이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그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4.3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혹시 이 루미나르를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트라이얼 버전을 미리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라든지 작업 환경 혹은 이 루미나르에서 제공해주는 특별한 기능들이 여러분들 워크 프로세스와 잘 맞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1, 2, 3편에 나눠가지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혹시 아직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